제가 이번에 좀 고민이 좀 있어서 제가 직접 네. 이 촬영을 하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약간 좀 이 촬영을 핑계로 네. 한번 이제 점사를 한번 다뤄주면 감사하겠어서 제가 친구가 지금 직장 같이 다니는 친구가 세 명이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들과의 저의 관계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관계 쪽으로 좀 궁금해서 네. 그 중에서도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? 인간관계? 네, 인간관계.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 도움이 될 사람. 도움이 될 사람과 도움이 안 하는 걸러야 될 사람. 걸러야 될 사람? 그렇죠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극단적으로다가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A분. A는 일이랑 관련이 있는데요? 비즈니스랑 관련이 있어요? 네. 그 친구 말이 100% 다 맞지는 않아요. 그 친구 말이 100% 맞는 건 아닌데 간혹가다 이거 맞아 하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밖에 얻어 걸릴 말이 없어요. 근데 그게 대박 사실. 아.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, 네, 그렇죠? 네, 네. 내가 말을 잘 듣고 아니다 싶은 건 걸러야 돼. 네. 나 스스로 힘이 네. 있어요. 그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이거는 잡아야겠다는 건 잡으셔야 돼요. 그러면 그게 돈으로 된다는데요.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 같고요. 그걸 통해서 대박이 난다고 하고 그 대신 결단력은 본인이 알아서 잘 찾으셔야 돼. 네. 이 친구랑 같이 하면은 계속 네. 대박이 난다. 계속 대박이 난다. 있는데 그럴 때는 얘를 죽여 말려야 돼요. 어? 네. 근데 이 친구 본성이 그렇거든요. 원래 그런 친구라서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포용하시고 네.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되잖아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A는 성격 보통 아니에요. B. 응? 성격 보통 아니에요. 자기가 잘난 것 같아. 나한테 물질적으로 뭔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구예요.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굉장히 무슨 친구인데 연애하듯이 감정이 어느 날은 너무 좋았다가 오늘은 진짜 개판 같고 조울증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. 그 가운데서 중립을 본인이 지켜줘야 돼요. 네. 이 친구도 감정 기복이 좀 센 것 같아요. 네. 돈 많아. 앞으로 돈이 많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. 이 친구 사업한다고 안 그래요? 맞습니다. 근데 사업은 지금 스타트고 3년 뒤에? 3년 뒤에? 3년 뒤에. 돈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거나 지금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길에 뭔가가 나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기도 해요. 나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이 친구랑 있을 때부터 일이 잘 안 풀렸어, 솔직히. 이 친구랑 같이 알고 지낸 것부터가 알고 지낸 지 사실 별로 안 됐어요. 몇 년 안 됐어.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시작함과 동시에 내 일이 잘 안 풀렸고 이 친구를 놓으면 내가 하는 일이 풀린다 그래. A, B, C 그리고 본인까지 한자씩 뽑아보세요. A, 응. B, B, C, C, 나 본인 이렇게 네. 본인 2번 잡고 가셔. B요? 응. 아, 네, 알겠습니다. B 잡고 가시고요. 네. A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칼 꽂고 막 이런 게. 등에다 칼을 꽂네, 이 자식. 빨갛게 물들였다. 나를 피. 응? 네.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상처도 많이 줄 것 같고요. 근데 웃긴 거는 나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 칼이 엄한 사람을 찌른 느낌이야. 근데 그 칼이 반대로 돌아서 나를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을 찌른다고 이렇게. 아, 네. 그래서 이 친구랑은 말을 좀 조심하시고 네.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가끔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네. 서로 궁금한 거 없어요? 네요? 이 친구들 간에서 서로 궁금한 거? 저는 근데 지금 다 알았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 잡혔고 끝났습니다 이제. 따로 와도 되죠? 혼자 촬영 없이. 그럼요. 감사합니다.